맞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우리 김정택 선수와 권민현 선수. 네. 권민현 선수도 이번에 그 직집회 때 그 챌린저 부문에서 2위를 준우승을 한 선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라스트로 올라온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수비가 좋은 선수입니다. 아, 네, 수비가 지금 여기 보이시겠지만 수벌연놈 모임하시는 분들이 다들 젊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김정태 선수는 되게 좀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죠. 상대방이 흔들지만 않는다면 상대방이 이제 기술로 흔드는 게 아니라 심리로만 흔들지만 그렇죠. 최고의 테크니션. 네, 테크니션이고 우리나라 동호인 중에 뭐 드라이브 하면 네. 한두 첫째 둘째 손가락 꼽을 정도로 드라이브도 정말 좋고요. 맞습니다. 아, 장현수 씨가 지금 헌팅도 허락해 주더라고. 헌팅은 대부분 아주머니 우리 그 스쿼시 라이프의 아주머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그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소원이가 허락 되나요 물어봤는데. 네. 아. 우리 김소원 씨 지금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스쿼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너 춤바람 나면 너 끝난다. 네. 현수 소원아. 네. 아, 원준이 스벌련놈 만세. 원준이가 문자 메시지 보냈네. 스벌련놈 만세. 원준 씨 이번에 안 나오셨나요? 네. 하대근이 이력이 많네. 하대근이 이력이 많네. 아, 뭐 국민영 선수, 김정태 선수에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꿋꿋이 하고 있네요. 와, 와, 공중부양인 줄 알았네요. 누구? 저기가 새내기하고 일반밖에 없는데요. 김종택 선수가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경기로 그냥 뭐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저에게 알려준 그 드롭. 네, 그 드롭. 아, 김종택 선수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 상대방의 그 틱사리, 그러니까 뽀록이죠. 그게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 굿샷. 그런데 김종택 선수 사실 뭐 약간 긴장한 거죠. 네. 엄연히 네. 실력 차이가 사실은 좀 나는데. 네. 김종택 선수가 좀 독하지 못한 면이 게임을 대회에서 보면 독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냥 몸을 풀려고 게임을 이렇게 치는 건지 예. 아니면은 그냥 너무 독하게 치면은 그럴까 봐 배려를 해 주는 건지.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네. 최병창 선수는 배려가 없죠. 배려가 없죠. 특히 혼합복식 칠 때 보면 네. 아, 그 여자분이 불쌍하죠. 네. 배려가 없죠. 배려가.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좀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하고 칠 때는 더 집중해서 더 날카롭게 하는데
지금 우리 권민영 선수가 약간 드라이브도 약간 높고 여기저기 이렇게 치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치다 보니까 날카로움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1세트는 11대 8로 김영택 선수가 이겼는데 크게 무리하지 않는 그렇죠. 플레이로 그냥 그렇죠. 했는데 그 김종택 선수도 드라이브하고 트리플 버스트라 그러나요? 예. 트리플 버스트 같은 게 뒤에서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도로 샷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서 일부러 라켓을 높이 안 들고 허리쯤에서 꺼내는 이유가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은 동작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예, 저한테도 그 따로 이렇게 좀 알려줄 때도 라켓을 너무 높이 들고 치지 말아라고 이렇게 네. 알려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라켓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공이 잘 튀니까 너무 세게 뛰면 오히려 게임이 잘 안 풀리는. 뒤에서 공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의미 없이 세게 치는 공이 되니까. 네. 마스터 16강 권민영 선수와 김종택 선수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2세트 경기. 네, 지금 드라이브 세게 한번 나왔죠. 아, 네. 아. 보스를 한번 쳐봤는데 권민영 선수가 그래도 아 일단은 신체 조건이 좋아서 예 아, 일부러 세게 안 치네요. 네. 이렇게 목에 붙는 공을 참 잘 쳐요. 우리 김종택 선수. 컨트롤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이 좋다는 거죠. 네, 공간 탈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지금 아 문원준 씨 무릎에 물이 찼어요. 물 찼어? 무릎에? 문준이? 네. 네. 무릎에 물이 차면 인스타 말고 유튜브 요거 하고 있는 거 네. 이거 지금 이거 라이브로 나가고 있어요. 10월 연놈 만세. 저 무릎에 물이 찼어요. 네. 치료를 잘 하시라고 장현수 씨가 글을 달아주셨는데 무릎에 물이 왜 찰까요? 인체의 몸은 75%가 물이던가요? 아. 그래서 물이 차는 건가요? 거기가 좀 낮은 모양이네요. 네.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김종택 드롭이 멋있게 들어갔죠. 최근에 네. 스쿼시 하시는 분들이 아파도 계속 참고 운동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치료 잘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강한 놈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 아시겠지만 제가 우수구씨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정강이의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내 이름을 붙여라. 제가 우수구씨 병에 걸렸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지 말래요. 네. 정강이에? 네, 여기 그 인대 밑에 네. 무릎이 있는 전방 십자인대 밑에 네. 뼈 조각이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닌답니다. 아! 그래서 운동을 하면 아프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하다가 아프면 하지 말래요.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줘. 전문의다운 대답이네요. 네. 아까 보자고 해가지고. 우리 김진호 아 김진호 씨였구나. 맞다 그 봉산 탈춤 범법인가요? 네. 아까 그 권민영 선수의 네. 그 점핑. 아, 네, 네. 점핑.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네. 종택이 형이 샷 연구를 많이 한다고 우리 이현석 씨. 아. 이현석이. 예, 네, 우리 이현석. 여기 수사모 적인가요? 어? 수사모. 아니 수사모에서 사람을 얼마나 끌어들인 거야? 제가 이제 저 약간 홍보 좀 했습니다. 아, 네, 수사모에 아. 뇌물 좀 주면서 네. 라켓 전도사 백경 라켓 전도사 아 네 다크 바이퍼 다크 바이퍼가 양금석 금석이 형입니다. 아, 네. 수사모의 양금석 형 양금석 예. 최시원 씨,
레스트로 풋볼트가 있는데 풋볼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풋볼트는 발이 잘못하는 거죠? 네, 발이 매우 잘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로크하고 렛은 보통 몸이 잘못하는 거죠? 예. 네, 이상입니다. 자, 정 아나운서, 정 아나운서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풋볼트가 뭔가요? 풋볼트요. 풋볼트는 이제 서브를 넣을 때 서비스 박스에 두 다리 중에 하나가 네.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안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 금을 밟을 경우 아. 그럴 때 이제 풋볼트라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서브를 넣을 때 네. 서비, 가운데 있는 그 저기 서비스 라인인가요? 네. 거기를 위에 안 맞출 경우 네. 위에 안 들어가고 그 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서브 넣을 때 발이 잘못한 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풋볼트라고 그렇죠. 네.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10-5로 아, 매치볼 상황이 됐네요. 이제 아,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복식을 칠 때 네. 우리 편 선수가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우리 편 선수가 서 있는 라인에 서 있는데 네. 만약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풋볼트라고 부르나요? 아, 하기 전에요. 네. 서브를 넣을 때 우리 편 선수가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금을 넘어가 있다. 네, 아 그런 경우는 네. 넘어가지 말아야죠. 넘어가면은 넘어가서 넘어가면 나쁜 사람이. 아 나쁜. 아 그냥 뭐 아무런 그런 건 없나요? 근데 그것도 아마 풋볼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풋볼트라. 근데 사실 그런 실수는 참 많이 안 하게 되는데 네. 왜냐하면 앞벽에 공이 맞는 걸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네. 자 리플레이 상황에 다 보스트를 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공을 중간에서 예, 끊어먹었어요. 네, 고민영 선수 나오자마자 네. 좀 쓰러져 있습니다. 사실 저거는 네. 김종택 선수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예의가 없는 거죠. 네. 자랑질하는 거죠. 네. 나 잘 쳐. 네, 지금